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보존 국민운동본부에서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최보식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한겨레 신문을 창간하신 청암 송건호 선생님께서는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바로 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겨레 신문을 창간하셨습니다. 송근호 선생님께서는 해직 기자들의 대부라는 대명사와 바른 언론을 가진 최고의 지성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으신 분이신데요. 그렇게 찬란했던 한겨레가 지금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한겨레 20일 기사 받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겨레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말씀을 드린데요. 주주분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한겨레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저희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인류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보다 약 3천여 년이 더 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발견된 홍산 문명이 있습니다. 중도 선사 유적지에서 발견된 대환호 적석총이 바로 홍산 문명과 궤를 같이 하고 더 연구해 봐야 알겠지만은 어쩌면은 만여 년이 더 넘었을 수도 있는 고귀한 유적 유물이 발굴되고 있는데 전 정부 박근혜 정부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라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터를 파헤치고 놀이동산을 만들겠다는 해괴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고요. 아직도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에 이 한겨레 신문사를 창간하신 청암 송건호 선생님이 계셨다면은 다른 언론은 모르더라도 한겨레 신문만큼은 연일 이거를 기사화시켜서 이슈화를 시켰을 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겨레는 어떻습니까? 단 한 줄 기사도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SNS상 또는 페이스북, 유튜브 모든 곳에서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치시면 기사들이나 저희들이 벌이고 있는 운동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주십사 하고 기사가 나오고 추출되는 대로 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SNS상으로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